자, 대명사 중에서도 뭐 했냐, 뭐 하나 어떻고, 뭐 다른 하나는 어떻다. 몇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42하고 포커스 43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펜이 또 어디 갔지? 펜이 맨날 사라지냐? 펜이요? 다시 와요. 오케이. 어디 있겠지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한 다음에 한 개가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그 라는 말로 주고 그 나머지 하나가 한 개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개 이상 있다, 세 개 이상 있다, 뭐 세 개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개가 어떻고 또 다른 한 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나머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또는 나머지들이 어떻다 얘기하는 유형도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다음 세 번째 너무너무 많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몇몇은 어쩌고 몇몇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를 안 붙이죠 이번엔. 나머지는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유형이 있었고요. 네 번째 유형은 두 가지 종류는 두 가지 개수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지만 종류는 몇 가지? 종류 두 가지라서 종류가 두 가지라서 몇몇은 이렇고요 그란 말 이번에 넣죠. 그 나머지는 싹 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습니다 라는 구조는 어떻게 한다? 원 블라블라 앤드 디 어더 했죠. 됐습니까? 원 블라블라 앤 디 어더 블라블라 구조로 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쩌고 저쩌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떻습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종류가 두 개라면 세 개 이상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열 개다 그럼 one is ready, red and the others are blue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일 때 많이 쓰는 유형이 두 개 하나 어떻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습니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더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other를 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3개 이상 4개 뭐 2개 이상이 어떻다 뭐 예를 들어서 공 3개인데 하나는 빨갛고 나머지 2개는 싹다 파랗다 이럴 때는 one is red and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3개 이상일 때 1개는 어떻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고요 그 나머지 마지막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이 구조는 뭐였습니까? one 블라블라 그렇죠. another 듣는 순간 아직 얘기할 게 남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another 블라블라 and 이번에 그 나머지니까 the other 또는 the others 블라블라 그랬습니다. one another the other 또는 the others 블라블라 종류가 몇 가지일 때 쓴다? 개수가 3개일 때도 쓸 수 있고 종류가 3가지일 때 종류가 3가지일 때 쓰는 구조였어. one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s the other 블라블라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 뭐니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이런 유형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뭐였다? some 블라블라 and 뭐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더를 붙일 거냐 말 거냐입니다. 뭐였습니까? 더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이죠. 왜냐하면 얘기 안 한 부분 더 이상 언급 안 한 게 없다란 뜻으로 더를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색깔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이 세상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언급한 게 없다란 식으로 뭐를 안 쓰고 더를 안 쓰고 others 구조였습니다.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some like red others and others like blue 뭐야 이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 응? 자 지난번에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어. 어떨 때 더를 쓸 거냐 말 거냐 나머지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없다 더 이상 언급 안 한 부분 없다 생략된 부분도 없다라는 뜻으로 더를 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종류가, 개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종류가 두 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더니 공이 있는데, 공이 100만 개 있는데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 싹 다 파래. 그럴 때는 어떤 구조 쓴다? some blah blah and 더 쓸 거야 말 거야? the others blah blah를 쓴다 했습니다. 이 더를 쓸 거냐 말 거냐가 어떤 의미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흐미나 통문장이구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중복될 수 있다, 여러 번 쓸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알맞은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일본 문장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완성되면 우리말로 뭐예요? 그게 눈가리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가리는 갈색이다는 얘기 아니고 이안이란 말, 이안 있습니까? 오드아이란 말이죠. 오드아이, 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거 오드아이라고 그러죠. 오드아이, 그 사람 오드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눈 한쪽의 색깔을 얘기하고 남아있는 거 얘기했어. 눈 세 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표현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다? His eyes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됐습니까? 반드시 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 One, the other. 됐습니까?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더 이상 얘기하는 부분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His eyes. 한번 길어봤자 His eyes인데 데이죠 이거는. 그쵸? 오늘 이거 틀렸죠 지금. 뭐 해야 돼요? R로 고쳐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의 눈 두 개 중에 한 개죠.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봐야죠. 요렇게 합쳐서는 안만 길어봤죠 뭐야? It이죠. 그러니까 여기 is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One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오케이. One of 자체의 뜻이 한 개, 뭐뭐 중에 하나란 얘기 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럼 one of 뒤에는 당연히 book, books, money 중에. 그쵸? 셀 수 있고 복수형만 오고, 그 다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뭐뭐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됨을 주의하세요. The other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The other eye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One of his eyes is blue and the other eye is brown.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표현 중에서 첫 번째 one, the other 구조였습니다. 눈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벌써 시작부터 어떤 냄새를 풍깁니다. There are four flowers. 꽃이 몇 송이 있다? 네 송이 있다. 그러면 요 뒷부분의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말 해석부터 하면 하나는 튤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네이션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로지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장미다. 이 구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are four flowers. One is a tulip, is a carnation, and 그렇죠. The other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The others are roses.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도 써야 되고 더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ther에도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others are roses. 그래서 여기에 있는 꽃은 몇 송이지만 네 송이지만 종류는 세 종류라서 그래서 어떤 구조 쓴다? One, another, the other. 그래서 the others 하는 거죠. 됐습니까? 튤립은 꽃은 네 송이지만 한 송이는 튤립, 다른 한 송이는 카네이션, 그 다음에 두 송이가 장미기 때문에 one, another, the others 라는 구조를 쓰고 더 이상 얘기 안 한 꽃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네 가지의 종류, 네 송이의 종류 세 가지를 모두 얘기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re are three bikes. 일단 누가 다 부분에서 there are 했으니까 있다에서 복수죠. 자전거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 우리말로 원서 완성하면 한 대는 내 거고 다른 한 대는 나의 엄마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아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전거 몇 대 있고 세 대 있고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 가지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are three bikes.
One is mine. Another is my mother's. And the other is my father's.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이건 1대1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인터럽션이 있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장은 쭉 읽어봤어요. 한 번 더 뭐 I don't like this t-shirt. Can you show me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게? 그렇죠. 옷가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두 문장이 있는데 I don't like this t-shirt의 뜻은 일단 나는 이 t-shirt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뒷부분에 우리말로 하면 무슨 얘기겠어? 다른 거 좀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his t-shirt. Can you show me? Okay. 자, 선생님이 이 말을 시작할 때 이 장소가 뭔지 왜 물어봤냐면은 그 이유 때문이야. 이 장소가 어디니까? 그렇죠. 옷가게니까. 그렇죠. 옷가게에는 티셔츠가 두 벌 있을까요? 한 벌 있을까요? 많을까요? 여러 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말 해석으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른 거 몇 개 보여달라고 했을까? 한 개. 일단 여러 개 보여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개 보여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럼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또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다? Another란 말이에요. Can you show me an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he other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거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더를 붙이면 이 옷가게에는 티셔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show me another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냐?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얘기, 두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여기에서 another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야. 마음에 든다면 그 뒤로 더 가지는 않겠죠. 알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뭐 티셔츠 싹 다 봤어.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 그때는 another, the other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없죠. 웬만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가 옷가게고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n you show me another please? 됐습니까? 이건 대화 파트에 나오겠죠. 됐습니까? 대화 파트에 여기에 뭐 원이 들어갈 거냐 디어더가 들어갈 거냐 언어더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셋 중에 뭐가 맞겠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이 다 있어요. 하필이면 두 벌이고요. 하나는 종류도 몇 가지? 두 가지야. 그러면 이런 유형에 딱 받는 게 전체 구조가 뭐다? One, the other.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메리가 뭐 했다? 메리가 보트 했다. How many skirts? Two skirts. 그래서 완성시키면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red. 됐습니까? 여기 other 할 때 어가 뭐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영어 발음 기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other 어 소리는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the other라고 발음하셔야지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자 이거 수업했어. Who is he? 라고 물어보면 Who are you? 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지? 그쵸. Who are you? 라고 누군가가 혜민이한테 물어보면 I'm a student 라 그래. I am 원혜민 이라 그래. Who are you? 그쵸. 그러니까 who 하고 what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야? 둘 다 대답이 무슨 씨다? 이름 씨 명사야. 근데 차이점은 who는 보통 이름을 묻거나 또는 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막 지나가는데 그쵸? 친구랑 같이 막 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아빠야 저 사람이 혜민이 아빠야. 근데 친구가 아 저 사람 어디서 보통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혜민이한테 Who is he?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What is he?가 아니고 Who is he?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He is my father 라고 대답하겠지. 그러니까 Who에 대한 대답은 보통 이름이나 관계야. 직업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구냐고 묻는다기보다는
그 사람 뭔데? 라고 묻겠지. 그러니까 who가 아니고 뭘 쓰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 What is he? 그 사람 뭔데? He's my hero.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자, 혜민아 봐봐. 그런 선생님이 유튜브로 올리는 녹화를 안 보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 자, 여기 보면 이 문장의 뜻이 그가, 여기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가 가지고 있다지. 무엇을, 많은 흉터를, 상처를, 어디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what을 쓴 건 좋아.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일단 이게 가지고 있다니까 비동사는 아니고 양념시 will, can, should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다시지. 근데 하다시 중에서 그러면 하다시에도 세 가지로 나눠. 뭐가 들어있는 경우? 두가 들어있어서 have 그대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does가 들어가서 하다시 끝에 s가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서 과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경우. 근데 지금 혜민이는 그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야? did가 아니야. 이거는 가지고 있었니가 아니고 현재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현재는 뭐 아니면 뭐냐? 하다시일 때 do 아니면 does야. 그러니까 여기 did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어? does가 오고 그래 원형을 쓴 건 좋아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what does he have? 그 다음에 on his feet, 발에 뭘 갖고 있니? 자, 그 다음에 it made his feet ugly에서 뜻은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읽기 연습할 때 뭐라고 했냐면 ugly의 뜻이 뭐니까? 못생기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해. 그렇죠? 형용사고. 그러면 여섯 가지 지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중에서 어떤이잖아. 그러면 자, 어떤 이란 말을 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본 적 있어. 친구하고 서로 인사할 때 너 어떻니? How are you? 였지.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fine 이라든지 뭐 I'm tired 라든지 fine 어떤 좋은 괜찮은 tired 어떤 피곤한 어떤 시요 어떤 시.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뭘 했냐면은 네가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하다시고 이 속에 did가 들어있다는 건 잘했어. 근데 ugly는 무언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말고 뭐가 적합하겠다? How did it make his feet?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did가 숨어있는 잘했고요. 얘는 does가 숨어있는데 did가 나왔다고 했어. 맞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고쳐주시고요. 고치면 될 거고, 요것만, 요거 고쳤습니까? 그쵸. you인데 왜 does가 he, she, it이 아니잖아. 그니까? 그리고 이제 혜민이가 하나 오해한 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그는, 너는 왜 그를 좋아하니인데, 이거랑 상관없이, 너의 아빠는 왜 그를 좋아하니였어. 그러면 이 자리에 you 대신에 뭐가 온다는 얘기고, your father가 온다는 얘기고, 그럼 your father가 만약에 오면 your father는 안 넘겨봤자 뭐니까? your father는 몇 명이야?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안 넘겨봤자 your father는 he죠. 그러면 너는 왜 그를 좋아하니가 아니고 니네 아빠는 왜 그를 좋아하니였으면 why does your father like him? 여기에 마치 he가 있는 것처럼 여기 does가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뜻 한번 쓰고 문장 다섯 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어봤고요. 우리 말은 수고했어. 됐습니까? 자, 인원은 몇 명인데? 세 명. 네 명. 네 명인데 종류는 두 가지죠.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구조가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살펴봤던 네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One, the others 구조죠. 그렇죠.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죠. 종류를 싹 다 얘기했다는 얘기죠. 얘기 안 한 종류가 없다는 얘기. 잘 가, 혜민. 자, 그러면 완성시키겠습니다. 시작. Girls are sitting on the bench. One is reading a book and the others are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The oth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말 표현을 봤을 때 됐습니까?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 얘기하고, 근데 종류가 몇 가지인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가지 유형의 표현 중에서 뭘 써야 될지를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이크가 책 두 권을 빌렸는데 하나는 만화책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리책이래. 그러면 개수는 몇 개고? 두 개고. 종류 몇 개? 이럴 때 쓰는 구조? One, the other 구조죠. 그래서 완성시키겠습니다. 마이크 borrowed two books. One is a cartoon. And the other is a cookbook. 하면 되겠죠. One is a cartoon. 예. 어, cartoon 해도 되겠고, a comic book 해도 되겠고요. 또 한 거 있나요? 레시피북? 여기 end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쉼표하고 문장을 붙여주려면 두 개로,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려면 필요한 게 바로 뭐고? 독서사입니다. And the other is a cookbook 하면 되는데요. 레시피북? 레시피북은 약간 콩글리시 느낌 납니다. 그러니까 쿡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그녀는 삼촌이 세 명 계시는데 한 분은 파리, 한 분은 뉴욕, 나머지 한 분은 런던에 사신대요. 그래서 개수는 세, 종류는 셋이죠. 개수도 셋이고 종류 셋이죠. 이럴 때 쓰는 구조가 one, another, the other죠. 그래서 한 분이 she had three uncles. One이 뭐한다? One이 뭐한다? Lives 하신다. Where? In Paris. Okay. 여기는 end 절대 넣으면 안 돼. 마지막에만 넣는 거야. 그 다음에 another lives in New York. NEWYORK. 쉼표하고 end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Other가 뭐 하신다? Lives 하신다. Where? In London. 됐습니까? One lives in Paris, another lives in New York, and the other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런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를 한다 했었죠. 병렬 구조가 나오면 이어지는 문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생략이었죠. 생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할 수 있는 거 눈에서 레이저 광선 쏴서 없앴습니까? 오케이, 그럼 생략해서 읽어볼까요? One lives in Paris, another New York, and the other London. 그렇죠. 됐습니까? Lives in을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One lives in Paris, another New York, and the other London. 됐습니까? 이렇게 lives in은 반복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one하고 another하고 the other 뒤에 공통적으로 생략된 말 있죠? 그래서 one uncle, another uncle, the other uncle은 반복적으로 생략됐습니다. One uncle lives in Paris, another uncle lives in New York, and the other uncle lives in Lond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아, 이거 안 했나요? B에 몇 번?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될 거고, 몇 명의 소녀가 벤치에 앉아있는 중이니가 되겠죠. 그럼 몇 명의 소녀가 벤치에 앉아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How many girls? 단수 취급, 복수 취급? girls인데 단수 취급 하겠어? How many girls are sitting on the bench? 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는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어순이 바뀌고 있다, 안 바뀌고 있다? 안 바뀌는 이유는 뭐가 궁금해서 문장의 주어 부분이 궁금하죠. 그래서 how many girls are sitting on the bench? 몇 명의 소녀가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개수 묻고 답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전에 했던 저 여기에서 포커스 42에서는 1번과 2번 유형들만 나왔고요. 그 다음엔 3번과 4번 유형 차이점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일이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고 두 가지 종류만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남아있다란 뜻으로 뭐가 없는 표현, 더가 없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개수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지만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를 얘기해주고 나서 나머지를 얘기할 때 더 이상 남을 것이 없, 남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뜻의 더를 쓰는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우리말 해석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몇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이고 그래서 전체 구조는 어떤 구조 쓴다? Some others 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Some like the sea and others like the mountains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Some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others는 other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other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other people이겠죠. Some people like the sea and other people like the mountains. 자, 여기에서 other people의 other와 others의 other의 차이를 얘기하면 other people 할 때 other는 people을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할 때 other는 형용사. others의 품사는 뭐의 무슨 형? 명사의 무슨 형? 복수형이거죠. other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명사로서 다른 사람, 다른 물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뭐 some people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댄스 음악을 좋아해. 그러면 3번 아니면 뭐야? 3번 아니면 4번일 건데 이거 3번 유형이야? 4번 유형이야? 3번이 뭐고 4번이 뭔지 또 보여줘야 됩니까? 3번. 오케이. 이게 4번이었고요. 이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1, 2, 3, 4 중에서 뭐? 3번이죠. 3번.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음악 장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악 장르가 클래식 뮤직하고 댄스 뮤직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힙합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메탈도 있고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표현을 지배하는 구조는 뭐고? Some others 구조니까 완성시키면 People like classical music and others like dance music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me people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위에 people 생략된 거 봤잖아요. Some like classical music and others like dance music 이라고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구조로 할 수 있고요.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렇죠. othe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쭉 봤어요. Here are nine pens, summer mine and the blank are hers.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야 4번이야?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면 여기에 here are nine pens의 뜻은 그렇죠. 펜 9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뜻은 몇 개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그녀 거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종류가 그러니까 개수는 9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라서 개수는 9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라서 두 가지죠. 뭐 아니면 어떤 종류 내거 아니면 그녀 거 종류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뭐다? Some the others 구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here are pens, some are mine and the others are hers. 그러니까 그래서 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others are? 그렇죠. her pens죠. 그러니까 the others are her pens. 펜 9개 있는데 몇 개는 내 거고 나머지는 싹 다 그녀 거야. 개수는 9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뭐라고요? Some, the, others. 더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10 classroom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쭉 받고 우리말로 해석이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3번이야? 4번이야? 4번의 구조죠. 그쵸? 됐습니까? 자, 얘는 근데 4번이죠, 4번. 왜냐, 왜 4번이냐? 일단 There are 10 classrooms. 뭐라 그랬어? 그렇죠. 교실 10개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야? 몇 개는 매우 깨끗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싹 다 더럽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교실은 10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거 아니면 어떤 거? 깨끗한 거 아니면 더러운 거.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are rooms. Some are very clean but the others are dirty.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의 표현을 보고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 아, 네 가지 유형.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 중에서 어떤 느낌과 맞는지를 통해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여기에 some are very clean but the others are dirty 해서 some, 뭐야. some 뒤에 생략된 말은 some classrooms are very clean. 그 다음에 the others 에서 the others는 뭐라고 쓸 수 있다? the other classrooms 되신 것 같겠죠. some classrooms are very clean but the other classrooms are very dirty. 됐습니까? 'The other classrooms' 그 나머지 싹 남은 모든 교실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고쳐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1번 같은 경우에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Beef는 셀 수? 없어요. 없죠. Fish는 셀 수? 없어요. 있죠. 어? 얘 하면 같이 떠오르는 동물 둘 더 있지 않나요? 12랑 뭐랑 뭐? 12랑 또 Deer 양사슴 물고기 얘들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단수형이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뭔 셀 수가 없습니까? 피쉬를 그러면 여기에 그럼 또 다른 질문 Beef 안만 길어봤자 It, fish, 안만 길어봤자? Them. 뭐 보고 them이에요? 여기 뭐가 없어? 어가 없잖아. 셀 수 있는데 어가 없단 말은 뭐란 말이야, 이거? 복수란 말이죠. 됐습니까? 얘는 셀 수 있는 복수형입니다.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생략은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some like to eat beef but the others like to eat fish인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대? 소고기 먹는 걸 좋아한대고 그리고 그러나 생선 먹는 걸 좋아한대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돼요? the others를 others로 고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케이. 자, 어떤 사람, 자,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거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생선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1, 2, 3, 4 중에서 몇 번의 느낌이야? 3번의 느낌이죠. 그렇죠? 음식이 뭐 이 세상 음식이 소고기 아니면 생선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뭐 돼지고기도 있을 수 있고 닭고기도 있을 수 있고 채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뭐의 구조다? Some others의 느낌이죠. 일일이 다 얘기 못한 부분이 있다. 됐습니까?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됐습니까? 난 소고기 좋아. 야, 우리 오늘 외식 할 건데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잠깐만요.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햄버거 먹으러 가서 뭐 생선이 중간에 패티도 들어있는 거 저런 거 왜 먹어? 라는 생각이 들죠, 지민. 그쵸? 하지만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중간에 패티가 생선이 있죠. 생선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뭐 아니면 하다못해 새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이라도 시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have 5 pets, 2 are dogs and the others, the other are cats 하고 있는데요. 개수는 몇 개고? 다섯 개고 종류는? 두 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1, 2, 3, 4 중에서 어떤 느낌이야? 4번의 느낌이죠. 그쵸? 종류는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얘기 안 하는 종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고쳐서 읽으면 I bet I bet the others are cats죠. 그쵸?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양이 몇 마리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쵸? 내가 지금 앞에서 다섯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다 그랬는데 두 마리가 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뭐가 붙어 있어?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표현 자체가 고양이 말고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손가락 세 개는 다 뭐야? 고양이죠. 그럼 고양이 몇 마리 있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 수가 있죠. 몇 마리야? 세 마리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에 한 마리만 고양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몇 번? 4번. 4번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세 번째 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Some people hate math but the other don'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생략부터 먼저 따져볼까요?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그 hate. Don't hate math죠. math까지 가져야죠. Don't hate math.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Some people hate math but the other don't hate math 했으니까 이게 1, 2, 3, 4 중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2번의 느낌이다? 3번의 느낌이다? 자, 이 문장 하고 싶은 말 해석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엄청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야? 여러 가지죠. 그렇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 그냥 그런 사람도 있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사람. 그러면 1, 2, 3, 4 중에서 3번의 느낌이죠. 여기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죠. 그냥 그런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왜 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hate math but 그렇죠. but others don'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싫어하지만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 됐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 이 문장에 언급됐어 안 됐어? 그래서 뭘 쓸 수가 없어? 더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The others가 아니고 others don't hate ma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네 가지 느낌 중에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알맞은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1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그런 예죠.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를 좋아해. 1, 2, 3, 4 중에서 뭐?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일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죠.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완성시키면 Those and others like bananas. 됐습니까? 얘기 안 한 부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래서 절대로 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과일이 둘밖에 없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요. 뭐 따져보면 1, 2, 3, 4 중에서 3번의 느낌이다. 얘는 이거 좀 애매하기 때문에 3번 해도 되고 4번 해도 돼요. 근데 3번을 했을 때와 4번을 했을 때 정보는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선생님 그러면 왜 답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어떤 긴 글에서 중간에서 떼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에 있는 사람의 출신지가 몇 가지밖에 없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나 또는 그 이상의 출신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의 느낌으로 3번의 느낌이면 출신지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이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4번의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ome in this room are from Asia and the others are from Afric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ome in this room are from Asia and the others are from Africa. 근데 여기에 더가 없어지면 언급 안한 출신지 뭐 유럽 출신, 뭐 아메리카 출신, 남아메리카 출신, 북아메리카 출신 이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뭐 이 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정된 공간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낫겠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출신지 몇 개로 한정한 것 같아요? 두 개로 한정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이고 또 나머지는 싹 다 아프리카 출신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room 한번 길어봤자 is이지만 여기에 is가 안 온 이유는 in this room은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만 안만 길어봤자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합쳐서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뒤에 a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they are from Asia and the others are from Africa. 됐습니까? Some, the others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고 없고는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진다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여기에 1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일부는 공부하고 있지만 자 요렇게 했죠. 그쵸? 그러면 인원수는 15명이고 종류는 두 가지죠. 그럼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others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15 students are here. Some of them are studying, but the others are sleeping. 그러니까 그래서 몇몇은 some of them are studying, but 싹 다니까 더를 꼭 쓰시고 여러 명이니까 other에다 s 붙여서 others. Some of them, some of the students죠. Some of the students are studying, but the others의 the others는 the other students are sleeping 말이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하면 어떤 느낌, 1, 2, 3, 4 중에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사람들은 rich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poor하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어떤 느낌이야? 3번. 그렇죠, 3번.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 땡땡땡땡땡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땡땡땡에 해당되는 건? 중간. 그렇죠, 중산층이겠죠. 그냥 그런 사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구조는 뭐다? 전체를 기준한 건 some others의 구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합니다. Some are rich, but others are poor. 하면 되겠죠. Some 뒤에 생겼던 말은 some people 써도 되겠죠. Some people are rich. So rich하고 poor는 어떤 말? 그래서 but이 적당하겠죠. But others are poor. Other people, others는 other people로 대신 써도 되고요. 절대로 더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Others are poor.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책상에 10권의 책이 있고 일부는 제인 거고 나머지는 싹 다 탐의 것이야. 개수는? 10개. 종류는? 2개.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이걸 꼭 따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1, 2, 3, 4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일단 전체를 기조하는 구조는 some the others의 구조죠. some the others의 구조.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종류 두 가지 언급하지 않은 건 남아있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Books on the desk. Some are Jane's and the others are Tom's. 됐습니까? Some 뒤에 뭘 써도 상관없겠다. Some books를 써도 되겠죠. Some books are
Jane 하면 안 되겠죠. 책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소유격의 형태 S 쓰시고요. Summer Jane's and 나머지 싹 다니까 D 하고 여러 개니까 others are 다음 Z 하면 되겠죠. The others 대신에 the other books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The other books are Tom's. 그래서 some, the other 요 느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ach하고 every에서는 일단 쓰는 방법부터 먼저 쓸까요? each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each, book, books, money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죠. each를 쓰는 books는 안 되죠. 됐습니까? each book each book만 된다. each하고 every의 공통점 먼저 할까요? 둘 다 each 뒤에도 every 뒤에도 book books money 중에 book만 오고 안만 길어봤자 he, she, each 그만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는 요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every는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만 가능하다니까 every는 뭐밖에 안 된다? 형용사로 밖에 못 쓴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하지만 each는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뭐가 있었어요? each of the 그렇죠. each of the books 됐습니까? 그 책들 각각 앞만 길어봤자 it이었죠. 됐습니까? 자, each book 할 때 it는 뭐로 사용된 겁니까? 뒤에 오는 book을 꾸며주는 형용사 each of the 복수명사의 each는 대명사죠. 대명사 됐습니까? 어쨌든 이거 이거 전부 다 it이었습니다. it. each of the books is 뭐 good. 그 책들 각각 괜찮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is로 대표되는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 했었어요. 이거 이번 시험 봄입니다. 됐습니까? every book is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each를 쓰는 방법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every는 형용사로 밖에 안 쓰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되는데 each, every의 공통점은 일단 형용사로 사용될 땐 반드시 단수명사가 오고 each of 뒤에는 뭐뭐들 각각이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 하지만 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5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45에서는 아마 all이 나오지 않나요? all. 그렇죠? all, both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네. 연달아 나오는 이유가 every를 써도 해석은 everything is good. 뭔 뜻이야?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좋다. 그럼 똑같은 표현은 all을 쓰면 어떻게 된다 했어? all things are good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 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all 뒤에는 오케이. All books 밖에 안 되죠. 그쵸? All my money 이런 거 안 되죠. 그쵸? 그러면 all은 some 같단 말이죠. Some money, some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45 정리할 때 뭐라고 할 예정이냐. All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뭐 취급할 거고 All my money 안만 길어봤자 it. It. All my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근데 그거랑 all이랑 비교했을 때 every하고 it는 특히 every 같은 경우에는 all과 같은 의미가 전달되지만 항상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it 같은 경우엔 형용사로 했으니까 it 뒤에 단수명사가 온 요런 형태죠. 그 다음에 얘가 대명사로 했으니까 it 뭐 it 요 뒤에 생략된 말은 each dog 해도 되고 each of the dogs 해도 됩니다. each of the dogs is lovely 이런 식으로 대명사도 된다. 그리고 every는 형용사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every is good 이런 건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every of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I have three brothers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habit은 뭐예요? habit은 습관. 습관. hobby는 취미. 취미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rivate은 무슨 뜻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나만 쓰는. 됐습니까? public은? 일반. 공공의. 이 말이죠. 일반적인 공공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토일렛은 프라이빗이야, 퍼블릭이야? 퍼블릭. 그렇죠. 네, 아무 집 길 가는 사람은 오줌마랗고 똥마렵고 니네 집에 가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집에 있는 화장실은 프라이빗이야, 퍼블릭이야? 프라이빗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토일렛이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있는 화장실이 퍼블릭일까요? 공원. 예? 그렇죠. 공원이나. 아, 예. 그러실까? 들어오시죠. 손으로 터치 안 됩니다. 이거 움직이는 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 I have three brothers,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게 프라이빗의 느낌이고, 어떤 게 퍼블릭의 느낌이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요즘 이제 프라이빗 목욕탕에서, 그쵸? 그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죠? 뭐예요? 퍼블릭이죠? 어? 너 저 목장판 좀 그만 사. 집에 한 500개 쌓이겠다. 아이, 올해, 그렇습니까? 퍼블릭. 요새 퍼블릭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슈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꼬라지는 뭐던가요? 쉐이크. 그렇죠. 쉐이크, 슈크. 쉐이크. 그렇죠. 쉐이크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한참 무슨 일과 문법이 뭐였어요? 현재 완료였죠. 그렇죠. 현재 완료면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요? 예, 불규칙 동사 28문제. 불규칙 동사? 지금이요? 예? 참 여러분들 중2 클래스에 있죠? 네. 동사. 네.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훑어보시고요. 100몇 개를 외워요? 예? 94개인데요? 어디 100몇 개? 거기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장 완성시키면 I have three brothers. Each has his own bad habit이고요. 뜻은 나는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각자 자신만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 요런 거 해서 그의고 자신의입니다. 그 자신의, 자신만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는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도 있냐면 소유하다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냐? 자신의 뜻도 있습니다. 소유하다 아니면 자신의. 여기서는 자신의란 뜻을 로 사용됐습니다. 이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궁금한 게 every가 왜 안 되죠? 여기는 주 대명사로서. 그렇죠. 여기에 has가 있죠. 네. 그렇죠. 여기 동사죠. 네. 그러면 얘 앞만 길어봤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he죠. he. day입니까? day has 본 적 있어요 혹시? 됐습니까? He has죠. He has. 그러면 여기서 every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어떻게 하면 every를 쓸 수도 있을까? every는 뭐로만 사용되니까? 그럼 뒤에 적절한 뭐로 하나 넣어주면 되겠어? 형용사 뒤에 뭐? 명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명사. 그렇죠? 형용사 happy go입니까? happy boy입니까? happy boy. 그래.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내용상 every를 쓰고 싶으면 every만 쓰는 게 아니고 every brother. 안 되겠죠. every를 쓰고 싶다면 every가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적절한 명사를 하나 넣어주면 되고 내용상 every brother has his own bad habi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every 뒤에 명사가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each 뒤에 each of를 쓰고 싶다 그러면 each of the brothers 안 되겠죠. each of the brothers have야 has야 됐습니까? each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each of the brothers has his own bad habi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ice has been to 어쩌고 저쩌고. 돈 많이 들었겠다. 네. 그쵸? 돈 많이 들었겠잖아. 네. 됐습니까? 자, 요거 한창 학교에서 배웠죠? 안 배웠죠.
안 배웠어요. 지금 그거 사형식이랑 삼형식 그런 거. 현종 완료 아직 안 배웠어? 오케이 그래요? 사형식 배우기. 뭐 안 되냐? 수어 동사 수어 동사 해보겠습니다. 야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시험 대비 들어갈 거예요. 저거 이제 교재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로 뭐를 하라고 보낸 적 있죠? 클래스 카드 쪽지로. 예, 그건 듣기 시험 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하라고 한 거? 1과 단어 3종 세트. 1과 단어 3종 세트. 얘들이 뭐 까맣게 모여 있네. 거기 있어요? 오케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거는. 1과라 했잖아, 그치? 1과. 제가 지금 오케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1과 단어 3종 세트라면 요 세 개입니다. 어디 올라와 있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2관에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잖아 여기에 충빈, 지인, 지민 다 있잖아 됐습니까? 1과 단어 3종 세트부터 격파하기 시작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해? 저희 반도 제일 느려요 진도가 저희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 전까지 예? 예, 영어 듣기는 거기 여러분들 받은 거 있잖아 학교 연관 계획표. 연관 계획표. 달력 같이 생긴 거 쭉 넣어 있고 언제 뭐 한다 이런 거 안 받았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보면 있을 텐데. 그 뭐가요? 28일 날. 학사 일정. 듣기 시험이요. 28일 날이에요. 아 여기 아닌데. 구글은 너무 또. 아 맞네. 28일? 4월 4일 때 4일인데 28일 일요일인데? 아 27일이에요 4월 아 4월? 4월 28일 날 듣기 평가를 한다고? 중간고사 아니야 그땐? 아 네 듣기 평가는 중간고사랑 달라요 훨씬 전에 치는데요? 듣기 평가는? 예 잠깐만요 예. 아니면 도서 일본어 기관이요? 어 기관서 기관서 기관 기말원서 그럼 일본어 졸업도 있어? 어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진로도 안 쳐 체육관 음악관 기술관 뭐 홈페이지가 그렇게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떠 보자 학사 일정 어디 없나? 여기 있다. 아무것도 없어 뭐야? 아씨 이것도 안 해놓고 애들 학사 일정도 안 나던 중 뭐 하자는 거야? 자, 저희 학사 일정 언제 저희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대비 얼른 시작해야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이 뭐 여기서 has been to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번에 주요 문법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has been to 하면 얘만 생각나면 안 되고 같이 생각나는 게 좀 있으셔야 될 텐데. Has been to? 그렇죠. 일단 have been to부터 얘기했죠. have been to 하고 그 다음에 have been in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has gone 였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요, I have been to 구미가 어울려요. I have been to 서울이 어울려요. I have been to 서울이 어울리죠. 됐습니까? 왜 그렇죠? 딱 저 I have been to 서울은 무슨 뜻이다? 난 서울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라 했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have been to는 경험이었습니다. have been to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뒤에 있는 거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I have been in 구미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나는 계속 구미에 살고 있다 계속 있다 비동사의 뜻 중에서 있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겠죠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여기에 has를 쓴 이유가 거의 이 표현은 몇 인칭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he has gone to his home, his hometown, his home country 할까? his country 할게. his country.
그러면 he has gone to his country는 무슨 뜻이고? 가버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료기관 계속 결과 중에 결과였죠. 결과일 때 선생님이 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So he is in his country now. 그래서 현재 그 결과 가버려서 그 결과 현재 어디에 있다? 자기 나라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해서 완료기관 계속 완료 빼고는 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경험 같은 경우에 ever나 never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서울에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times나 once, three times 이런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많이 쓰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구미랑 같이 쓰이는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일단 묻는 건 have you been in 구미? 넌 구미에 계속 살았니? 라는 질문일 거고, 이게 완료금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니까 어떤 질문? How long이죠. How long? How long?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몇 살이니까? 15살이니까 여기다가 for 15 years, 15년 동안, 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since 어떤 것 할 수도 있고, since 무슨 시제? since 과거 시제. 있습니까? 계속 용법일 때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since 어떤 것, since 과거 시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he has gone to his country는 so he is in his country가 생략되어 있는 결과적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문법입니다. 이번 학기. 그러면 Alice has been to야 노골적이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경험이죠. 그러면 여기 왜 Alice has been to의 해석은 Alice는 가본 적이 있다죠. 선생님 가다는 고는 아닙니까? has gone to 하면 앨리스가 과거에 가버려서 지금 거기에 있다는 얘기니까 안 어울리죠. 지금 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every waterpark in Korea. 그래서 앨리스는 어떤 무엇에 한국에 있는 모든 워터파크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무슨 용법? 이니까 been to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water parks가 안 되는 이유는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셀 수 있고 단수가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끊어읽기 하면 요런 게 표시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every room in the hotel has a private pool이고요. 뜻은 모든 방은 private 수영장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풀빌라라 그래요. 풀빌라. 됐습니까? 그 호텔 풀빌라야. 방마다 수영장 하나씩 딸려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of 보여요. 그럼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그렇죠. 이게 끊어있게 하면 뭐의 뭔데 여기에 무슨 품사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죠. every는 명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each of them, each of the books 뭐 이런 거겠죠. each of the people 이 말이죠. each of the people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people 보고 they 하면 안 된단 말이죠. each of the people is from a different city. 여기에 만약에 이게 the people 대신에 them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각자는 어디 출신이다? 다른 도시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됩니다. each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는 거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hook hands and had a few minutes talk with 뭐 of us죠? 그럼 당연히 답은? each of us겠죠. 해석은 he shook hands. 그가 뭐 했고? 자, shake hands는 외워두세요. 악수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손을 흔든다는 wave, 뭐 one's hand입니다. 잘가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잘 않죠. 이건 얼른 가버려! 머리보겠죠. 빨리 가, 빨리 가! 머리보. 그렇습니까? 단수 오겠죠, 단수. 뭐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자, 악수할 때. 자, 이 표현에서는 여기에 뭐냐면 이거 꼭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문법이 있고요. 이걸 보고 상호 복수이라고 합니다. 상호 복수. 악수할 때 손 최소 몇 개 필요해? 오케이. 그래요? 이게 악수입니까? 악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두 개 맞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손을 허공에 대고 흔드는 거지. 이게 무슨 악수야. 왼손 손이 몇 개 필요하냐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장면 떠올려봐. 최소 손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런 거에 속하는 게 친구 사귀다, 메이크, 그런 거 보고 상호 복수를 합니다. 됐습니까? 단수 명사 오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네. 됐습니까? 악수하다도 거기에 표현되고 쉐이크 복수 명사 핸즈입니다. 그럼 악수했고 and he had a few times talk. 그가 뭐 했다? 몇 분 동안 대화를 안 했죠? 그렇죠. 누구랑? 우리들 각자. 한 명씩 들어오세요. 한 거에 한 명씩 들어와. 됐습니까? 우리 각자와 5분간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고요. A few days는 book money. 알겠습니까? I have a few friends. I have a few friends. 표정 어때? 좋아요. 좋다 그랬죠. I have a few friends. 그렇죠. 왜? I have a few friends는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가 없는 대신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했죠. 부정적이라 했죠. 됐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money.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 좀 있다. little money. a little 뒤에는 little 뒤에는 money. 셀 수 없는 명사밖에 못 온다 했죠. 이런 것도 다 중의문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이 문장 완성 B의 1번 완성되면 뭔 뜻이야? 뭐의 뭐가 어떻다? 뭐의 뭐가 어떻다? of가 있으니까 뭐의겠죠? 뭐의 뭐가 어떻다? 뭐의 뭐가 클럽의 모든 멤버들이 파티에 있었다 이 말이죠. 파티장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치면 Of the club was at the party. 됐습니까? 근데 우리들 각자 그 클럽에 각각의 사람들이 파티에 있었다고 싶으면 얘 대신에 뭘 쓰란 얘기고? it를 쓰란 얘기고 it 뒤에 멤버를 써도 되지만 it만 쓸 수도 있죠. it는 뭐로도 쓰이기 때문에 명사로도 쓰이니까 it of the club was at the party. Each person of the club, each member of the club was at the party하고 같은 뜻입니다. 회원들 각자가 모든 회원들은 파티장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Jacob plays baseball. 이 문장 하고 싶은 제이콥이 매주 일요일마다 야구한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럼 바로 이거 치면 plays baseball every Sunday.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1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Every Sunday 하고 똑같은 뜻이 뭐였더라? On Sundays. 그렇지. On Sundays 였죠. 그러니까 Every Sunday, On Sundays. 일요일마다 라는 표현 두 가지 하는 거. 그래서 Every Sunday가 일요일마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지. How often? 됐습니까? How often does Jacob play baseball? 얼마나 자주 하니? Every Sunday는 빈도를 표현하는 거죠. 외내 일종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자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of the boys have his own desk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 뭐의 뭐가? 뭐의 뭐가? 뭐의 뭐가? 그 남자아이들 각자가 자신만의 책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boys 쳐다봤어요? 네. 그러면 each of the boys 한번 길어봤자? He has죠. 됐습니까?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했는다는 중요한 문법입니다. one of 복수명사하고 똑같습니다. 각각 각자 한 명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수 써야 되고요.
칼질하기. 달리 부인이 각각의 아이들에게 피자 한 조각씩 줬대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거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달리 부인이 To whom? What? 시제?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Miss Dali gave a slice of pizza to 했으니까 이거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받는 사람 앞에 to 아니면 뭐 아니면 뭔데? to 아니면 for 아니면 of인데 뭐니까? give a b를 뭐로 바꿔놨다? give b to a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Miss Dali gave a slice of pizza to each child. 됐습니까? 뭐 kid 해도 되겠고요. Each child. 어쨌든 each child든 each kid든 무슨 명사?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만 답이 되는 건 아니죠. 모두 가능하다. Every child도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Every가 형용사라만 쓰기 때문에 명사 온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Every child, every kid 모두 가능합니다. Each kid, each child, every kid, every child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게 한 명씩 줬다는 얘기는 결국 모두에게 하나씩 다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each, every 같은 의미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칸이 두 칸이 아니고 네 칸이었어. 그렇죠? 네 칸이었어. 네 칸이었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이었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치 오브 더 차일드야 칠드런이야. 그렇죠. 이치 오브 더 칠드런. 해도 똑같은 표현. 이치 오브 뒤에는 무슨 명사? 알겠습니까? Every of the children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Each of the children.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모든 물가는 무엇을? 웃기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NATION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National이죠. National. 그러면 A의 발음은? 여기 있는 내셔널의 A의 발음은? 네. 그렇죠. 에 발음이죠. 에 발음. I, E죠. I, E. 근데 요거 있죠. NATION 이거 어떻게 읽고? Nation이니까 A의 발음은? A죠. A. A. 됐습니까? 가끔씩 뭐 여러분들 파닉스 하는 애들 이렇게 들어오면 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그러니까 내셔널 할 때는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 할 때는 이게 된 거예요. 아는 뭐 아고요. 어는 이렇게 생겼죠. 네? 발음기요? 발음기요? 발음기요 정도야 뭐 그 껌이죠 뭐. 봐봐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어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어라고 하는 거.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자요?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어, 작은 어랍니다. 약한 어. 그러니까 뭐 이 어는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강세를 못 받으면 전부 이 소리가 돼요. 거의. 강세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소리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네이션이잖아. 네이션. 네이션 아니잖아. 뭐 여기에 강세가 오니까 A가 이런 강한 소리를 내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 같은 힘 빠져갖고 혹 힘 빠져갖고 네이션 시 얘가 시라는 TI가 시 소리 내고요. 그 다음에 ON이 ON 해서 시언 시언 네이션. 그러니까 뭐 어떤 발음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다 아 요즘은 뭐 강세가 이름절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대? 학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저 때는 나왔어요. 다음 중 이름절 강세가 아닌 걸 고르세요. 뭐랄 것도. 오케이. 울 때는 어렵소 시험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칸에 뭘 쓸 거니까?
네이션 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네이션 쓰겠죠? 뭐 네이션 써도 되고 뭐 알겠어요. 컨트리 써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뒤에 네셔널 나왔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라임이 맞아요? 네이션이 맞겠죠, 라임이. 됐습니까? 라임. 라임은 끝소리가 같게 만드는 걸 보고 라임이라고 합니다. 버그, 허그, 터그 이렇게 만드는 거. 왜 잘하면 힙합에 리듬이 생긴 건 버그, 허그, 터그 이러니까 어그, 어그, 어그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거 보고 뭐 래퍼 중에 나는 뭐 라임을 쓰는 시인이다 이건 뒷소리를 잘 맞춘다 이겁니다. 뒤쪽에 소리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앞에는 뭐가 좋겠습니까? 에브리가 좋겠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all을 써서 하면 all nations have national flags가 돼야 되겠죠. 수의일치. 그러니까 all nations have national flags. Every nation has a national flag. 단수니까 단수로 가는 거죠. 근데 all nations 쓰면 복수니까 뒤에도 복수로 가주는 게 어울리겠죠. All nations have national flags. Every nation has a national flag. 그러니까 every를 쓰면 한 나라마다 하나씩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만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렇죠? 누가? 일단 우리말 먼저 선생님들이 무엇을 그 시험을 뭐 했다?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은 뭐의 뭐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 이거 요거 있죠 요거. 그쵸? 영어로 뭐로 표현됩니까? of나 in이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in이죠. 그럼 이렇게 했고. 됐습니까? 그럼 모든 학생들이란 표현을 뭐가 좋을까? to 하면 되겠죠. 스튜던트 셀 수 있고 단수 형태로 every student in the class pass the exam. 만약에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passes 라고 하겠죠. every student in the class passes the exam 하면 현재일 때 뭐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 3인칭 단수를 꼭 써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지금 과거니까 그런 거 안 따져도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오케이. 누구한테? 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라 는 것 그것을 뭐 해주었다? 가만 보니까 A한테 B를 말해줬네. 그쵸? 몇 형식? 에게를. 그쵸? 그러면 말하다가 말하는데 사형식 표현 가능한 건? 사형식이 가능한 말하다는? tell이죠. 됐습니까? tell AB죠. tell AB는 give AB 같아요? make AB 같아요? give AB 같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tell AB는 tell B to A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o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겠다? 4형식입니다. to 있다고 뭐 다 3형식인지 아세요? 이거 끈을 읽으면 누가다? 너 티처가? 톨드했다. 그 다음에 what이야? whom이야? whom이 왔잖아. 그 다음에 what이죠. 됐습니까? 누구에게?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에 간접 목적어 오고 직접 목적어 왔는데 선생님 to 있잖아요. to 있으면은 뭐 3형식 아닙니까? 하면 안 되다고요. 이 to는 그 to가 아니잖아.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to 뒤에 동사 원형 왔으면 이건 무슨 to야? to 부정사의 to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3형식 4형식 한다 그랬죠? 그렇죠? 3형식 4형식 하고 했다 그랬잖아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면 예? 열심히 배우면 오케이. 그래서 I gave my daughter the books for children. 맞아 틀려? 틀렸죠. 그렇죠. 뭐를 모르고 쳐야 돼요? for를 당연히
2로 고쳐야 되겠죠? Give인데 어떻게 4가 옵니까? 그쵸? 이게 무슨 I gave my daughter the books for children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뭐 했는데? 줬어요. 그 다음 뭐? 내 딸의 책을 아이들에게 됐습니까? 나는 내 딸에게 아동용 책을 줬대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은 to 뒤에 받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문장을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자리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children은 뭐를 꾸며주는? 더 북스를 꾸며주는 무슨 시야 이건? 어떤 책? children용 book.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이들에게 책을 줬다였으면 틀렸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for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형식의 삼형식에서 뭘 조심해라? 아, give 뒤에 to 말고 딴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 뭘 따져봐라. 반드시 뭐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에스크드 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뒤에 오브가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질문을 받은 사람 앞에 오브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어. I asked 뭐 또 questions for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어떤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내가 뭐 했는데? 물어봤는데? 어떤 뭐를 물어본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들을 물어봤단 말이죠. 누구 그에게. 질문 받는 사람 앞에 오고 왔으니까 여기에 선생님 여기에 ask인데 왜 for입니까? 이거 뭐 by도 아니고 make도 아닌데 이거 over를 해야 된다. 이거 over 하는 순간 누가 질문 받은 거야? problem이 질문 받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여러분들이 암기했는 2냐 4냐 5냐를 따지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쌤이 뭐 다 끊어놨죠? 그래서 더 티처가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한테? the student. 됐습니까? each of the students. 앞만 길어봤자? okay.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근데 목적격이니까 뭐? him 또는 her인 거야. 단수 취급한다고요? the teacher told him or her. 됐습니까? what to do. 자, what to do의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죠? 그쵸.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what to eat.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where to go. 그쵸. 그 다음에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 When to start. 그쵸? 어떻게 make 해야 할지? How to make.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무엇을 얘기해줬다?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명사용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할지라는 거 그거를 말해줬다. 이런 게 얼마든지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전부 다 명사의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나중에 정식으로 공부할 때 이게 어떤 문법과 연결되냐 하면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됩니다. 그 말은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what he or she should do 하고 갔단 말이야. What he or she should do. 그녀 또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생님이 학생들 각자에게 알려줬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각각의 그룹은 다른 케이크를 만든다. 각각의 그룹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케이크 셀 수 있나 없나? 없어요. OK.
오케이, 다행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각각 의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말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있지. 있지. 근데 여기에 의가 있죠? 네.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시작하겠다? 있지. 있지 of the group 이렇게 하겠죠. 있지 of the group 하면 되겠어요? 그래. 됐습니까? Each of the groups가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면 여기에 make 쓸 건데 makes. 그 다음에 내가 케이크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졌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a different cake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저 선생 뭐래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Different cake. Each of the groups makes different cak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Each of the groups makes different cake 하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어떤 경연대회 같은 거겠죠. 그쵸? 경연대회에서 뭐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케이크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심사하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각자 몇 개씩 만든다? 한 개씩 만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each 뒤에는 단수명사밖에 못 옵니다. 됐습니까? 왜 of를 썼을 때는 복수명사냐면 뭐뭐들 중 각자니까. one of 복수명사도 뭐뭐들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one of 뒤에도 복수명사, each of 뒤에도 복수명사지만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of가 없으면 단수명사밖에 every book 하듯이 each book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부분 아시고요. 근데 세 가지 다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오케이, 무엇을? 이슈어 보 것을 이렇게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 이슈어 보 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오케이, 방문객이 일단 영어로 뭡니까? Visitor. 그러면 every 쓰라 했으니까 누가? Every visitor가 every visitor가 동사 쓸 차례죠? want. 그렇죠. want. want는 누구처럼 그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to see the show. to look 쓰고 싶어? look 쓰면 느낌 이상한데? look 쓰고 싶으면 look at 하셔야 돼요. watch는 괜찮죠. 네, 저 안 쓰고 this 맞아요. this show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this show, the show. this가 좀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느낌상. Every visitor wants to see this show. Every visitor wants to watch this show. Look at, look을 쓰고 싶으세요? 그럼 look at 하세요. 근데 look at을 하면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됐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저 지민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그 눈빛. 됐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저도 피곤해요. 당장 수업 끝내요.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자, 올 보스만 안 하고 뭐뭐뭐 더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앞에서 뭐 할 때 했더라? 올 보스, 올 아니 뭐 보스 이더 니더는 좀 이상한 접속사였죠? 네. 나 또 좀 상관하지 마. 이거 상관 접속사였죠. 쟤 왜 저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상관하지 마. 됐습니까? 상관 접속사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learning이 일단 둘 중 뭔지 물어봤겠고요. 네. to drive 넷 중 뭔지 물어봤는데요. 네. learning은 둘 중 뭐예요? 가.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다? 배움이죠. 우리 모두는 배움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배움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배움이다. 동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현재 분사잖아. 것이야, 는중이야. 는중. 오케이. 그럼 to drive는 대충 뭐?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모두는 뭐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쵸? 뭐가 왜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거 배우는 거 아니야? 왜 배우는 거야? 그거 배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에만 의지하니까 이거를 위하여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위하여라고 해석을 좀 큰 탈은 안 나겠죠. 우리 모두는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근데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일까요? 배우고 있다 그랬으면 뒤에는 어떤 질문이 어울립니까? 뭘 배우는데 그럴 거냐? 왜 배우는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용법이다? 명사용법입니다.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답은 all of us are learning to drive a car.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이다. 뭐 배우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너라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누구는 누구처럼 했을 때 원트처럼인지 인조이처럼인지 라이크처럼인지 트라이처럼인지는 무슨 어로서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목적을 하였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이 문장의 뜻은 we are learning to drive a car 하고 같고요. 이 문장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is가 답이 되고 싶어. is가 답이 되고 싶어. every us? every we? 이때 뭘 써야 될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each of us is learning to drive a car. 또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Each of us is learning to drive a car. 그러니까 all of us are learning. We are learning. Each of us is learning to drive a car. 오케이. 그 다음에 furniture. 셀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쓸 수 없죠. 그러니까 a furniture라는 표현 존재할 수도 없고 furnitures라는 표현도 존재할 수 없고 선생님 가구를 못 쓰면 그러면 가구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piece of furniture. 됐습니까? 됐습니까? 가구 하나는 a piece of furniture, two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되게 힘들게 잘 줘요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all of the furniture 뒤에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All of the furniture is from England. 됐습니까? All 뒤에는 all books money. All books. All the money. 되죠? 그럼 all the money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지금 이거 all the money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It is from England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구가 영국에서 왔다. 됐습니까? 하지만 it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셀 수 없다며. 네. 됐습니까? 그럼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만약에 each of the furniture is from England가 된다라고 누가 가르치면 졸라 못 가르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명사에 단수만 와야 된다는데 furniture는 애초에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each of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복습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됐습니까? 이건 왜 복습할 게 많냐면 이놈 새끼들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상한 규칙들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 우리말엔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잖아. 물을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문장 속에 하나의란 말을 쓸지 아니면 복수형으로 쓸지 이런 고민합니까? 우리말 할 때. 근데 얘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요?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얘들은 문장에서 뭐의 표현을 매우 디테일하게 수와 시간의 표현을 엄청나게 발달시켜놨고 우리는 수와 시간에 대한 표현을 엄청나게 발달시키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발달시킨 언어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걸 중요시하고 애들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데 언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사실에 부합되는 건 객관적으로 개수라든지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일단 완성부터 시킬까요? 그래서 all of the boys
wanted to run in the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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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남자 아이들 모두가 원한다. 마라톤에서 뛰는 것을 명사용법이고요. 됐습니까? All of the boys 한번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want를 답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Every boy wants to run in the marathon. 또 of를 쓴다면 each of the boys want to run in the marathon. Every boy wants. Each of the boys wants. Each every 나오면 단수 취급.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weather wasn't good, it rained. 자, 일단 the weather wasn't good은 날씨가 안 좋았죠. 그러면 it rained on both days. 됐습니까? both면 이 문장의 뜻이 it rained on both days의 뜻은 뭐 했다? 비 내렸다. 그러면 on both days의 뜻은? 오케이, both니까 두 개 동그라미죠.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죠. 이틀 연속으로. 됐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비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 잘 챙기네. 요거 조금 치웠어. 됐습니까? The weather wasn't good. It rained on both days. 이틀, 뭐, 이틀 연속. 양일간, 양일간이라고 하죠. 양일간. 보통. 양일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아, 양, 둘 양자 써서 됐습니까? On both days 양일간 이라고 합니다. 양일간. 여러분 한국어도 좀 공부하세요. 영개국.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the women. The women 안만 길어봤자 The woman 됐습니까? The woman은 안만 길어봤자 she죠. women이니까 they죠. 그러면 지금 all 뒤에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 온 거야? books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on the beach는 이렇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자, 어쨌든 all the women on the bench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were wearing sunglasses. 해석은 해변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께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데 was 쓰고 싶다면 every woman on the beach was wearing sunglasses 하든지 더를 굳이 쓰고 싶다면 each of the woman이야 women이야 each of the 복수명사 each of the women on the beach was wearing sunglass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생략된 말은 얘가 어떤 시라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배웠는데? 어? 얘 쳐다봤어요? 네. 얘 쳐다봤어요? 네. 그래서 뭐? That were가 생겼죠. It were all the women that were on the beach were wearing sunglasses. 그럼 이 대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신 겉 만드는 대신란 말이죠?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신 아니고 뭐 관계대명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는 주격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왜 하필이면 were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재빨리 여기 쫙 쳐다보고 여기 쫙 쳐다보면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복수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All the women that were on the beach were wearing sunglasses. 됐습니까?
여기 이제 근데 all the women on the beach 이렇게 했는데 여기 was를 쓰면 되게 웃기겠죠. 그렇죠? 뭐가 안경 쓰고 있다는 얘기겠어? 해변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거 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당연히 was지. 이 뒤에 roll 하면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뭐 해변가가 어떻게 안경 끼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아니 설명할 게 좀 많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거는 마무리도 못하고 수영 대비 수업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어? 그? 뭐 어떻게 해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그 특히 이번에 it하고 every 들어가는 부분은 시험 범위니까 내가 이거를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수업할 때 수업 설명할 때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특히 집중해서 수업하세요. 여기서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됐습니다.